일본에서는 지난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가수별 뮤직위크가 열려 찬양의 열정으로 아주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권영만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권영만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가스펠 뮤직위크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올해 두 번째 열린 집회라고요? 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일본 서쪽인데요. 카나다 네네. 지역에 있는 14개 정도 되는 교회들이 연합해서요. 네. 일주일 동안 세 번의 연합 집회를 가졌고 또 각 네. 교회마다 찬양 전도 집회를 열어서 총 21번의 그런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청소년들로부터 시작해서요. 기성세대들까지 다양한 연령대 성도들이 가족이나 또 지인들을 초청하면서 전도에도 좋은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네. 전체 집회에 참가한 성도들이 한 1,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듣는 것만으로도 아주 풍성한 은혜가 느껴지는데요. 이 가스펠 뮤직 위크가 처음에 어떤 취지로 계획된 건가요? 네. 일본 교회들이 사실 연합이 잘 안 되고요. 또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뭐 전도를 하고 싶어도 그런 특별한 집회들을 만들기가 힘든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좀 돕고 또 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연합해서 이 선교 사역을 하려고 작년에 시작했고요. 네. 승리 집회를 하는 가운데 일본 목회자들이 참 많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집회를 통해서 일본의 복음의 문이 좀 더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사실 일본 선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현재 일본 교회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로 느껴졌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작년에 그 집회를 갖고 올해 두 번째인데 올해는 그 일본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신문에도 소개되고 네. 또 일본 목사님들도 네네. 그런 연합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좀 새로운 그런 사역이라 많이들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본 교회들이 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개인주의적이고 좀 폐쇄된 그런 면이 많은데 네네. 이런 연합 집회를 계기로 해서 교회들이 하나 되고 교회가 먼저 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그래서 종래에는 일본의 그 영적 환경들도 바뀌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교사님 일본 땅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찬양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선교사님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